YTN과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가 청소년 발명기자단 활성화와 발명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YTN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세 기관은 6,500명에 달하는 발명기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명기자단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발명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영민 특허청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발명이나 직설에 대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국민 전체적인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나 발명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도 발명과 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발명과 과학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